여기 오신 분들 어쨌든 간에 웃고 사시라고 그 웃고 살자 노래를 그 선동열의 인생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 반주가 그게 다 같더라고. 아니 아니 저 선동열인가 연 있어. 있어. 있지 있지. 요 반주가 되는 거. 자, 모니터 바꿔주고. 예, 네, 그래요. 근데 리듬 멜로디가 난 이게 더 좋더라고. 자, 먼저 오신 분들, 자, 박수 한번 쳐줘야 힘이 날 거 아니야. 오늘 다 내 말 안 들으면 이제 내일 하루 남았으니까 전부 다 가만 안 둘 거야. 물건 안 사면 다 협박으로 다 그냥 깜빡 보내볼 거예요. 자, 가봅시다. 음악 준비됐으면은 레츠 출발! 감자탕이 뜨거워가지고 천장을 비웠더만 여기가 걸렸어서 죽었네. 아이고 씨발 대박 누나가 오시 엄청 감자탕을 뜨겁게 지어가지고 씨발 다 비웠잖아 천장이. 아 이거 여기가 천장에 뭐가 걸려가지고 깔락깔락가지고 죽었네. 누가 저기 메이글 천장 좀 뭐 좀 비워줄려? 깔락깔락 어?
천정이 뭐가 갈라나랑 걸려가지고 꼭 불알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으네. 날 커서 뭐가 되려고 이 거란 거 몰라. 응. 어? 아. 그치. 허파 좀 끼워버려, 보이면. 나라나. 그거 아니라 사냥 걸렸다 이거 진짜 진짜 죽간 내지야로. 뭐 꼭 걸린 것 같지로 아침에 감자탕을 뜨끈뜨끈하게 지어서 밥을 넣고 이렇게 해주고 그 쓰레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뭐가 더 맛있더라고. 그냥 팍 처먹었더만. 네? 쓰레기. 우리는 쓰레기라 그래 그러면. 쓰레기 꼭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하자한테 그래도 혼나. 야 쓰레기가 뭐냐고.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쓰레기랄 쓰레기는 아니고 지금 똑같네. 저. 쓰레기. 에이 이제 사람 들어오기 시작한다잖아. 에이 좀 더 있다 할까 이제. 하기만 저것들이 가서 들어올 때면 갈 데도 없게 생긴다 다들 뭐 돈도 없게 생겼고 그런 것도 자 어쨌든 한번 가보자. 요번에는 박진석의 안 불렀던 노래 중에서 천년을 빌려준다면 당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젖어버리겠어. 가사가 좋아 그거 그렇지. 나는 천년을 빌려준다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못했던 불효한 거 다 해주고 싶어요. 제가 큰 장남인데, 장남인데 엄마한테 못 해준 것이 많이 서운하더라고. 서운하고 원래 내 밑에는 여동생이고 그 밑에 남동생이 참 내 대신 엄마한테 잘했거든. 근데 그놈이 나보다 먼저 한나라에 가버렸거든. 그 대장암인가 걸렸는데 그게 이제 암 치료를 했는데 5년 되니까는 다 나았다고 술 존나게 처먹더만 이 새끼가 가버렸더라고.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해야 되는데 왜 괜찮다 이제 나왔다고 해가지고 까불다가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놈이 다 했는데 내가 맨 옆장사 옆팔로 다니니 뭔 엄마한테 얼마나 효도를 잘하겠어요. 그래서 맨날 나 엄마 생각만 하면 울음 나오고 막 저번에 가는데도 나오고 가면서 차에서 막 울고 갔다가 그만해야지 또 눈물 나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오. 천만을 빌려준다면 내 남은 시간에도 어머니를 위해서 다 하겠습니다. 자리여 경례.
좋은 환경에서 다 공연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든다 이 말이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내가 고아자한테 이거 주는 걸 그런 거 보러 보이냐? 네, 나는 항상 이 봐봐라 이 무대를 참 좋게 하고 좀 있으면 내가 이제 고아자를 위해서 저거 이제 어레이 스피커 해가지고 부드럽게 쫙쫙 여러분들 잘 들리게 만들어 주려고 내가 또 돈 모으고 있잖아 지금. 응? 마지막에. 그럼 내가 다시 불러줄게. 설록수를 위해 아낌없이 모두. 나 진짜요 여기서 일하면서 우리 그 녹수 누나하고 한 20년 만에 처음 같이 일해봐요. 20년 전에 일했다가 여기서 같이 일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누나가 얼굴도 피었고 진짜요. 누나가 진짜 보석 그 진짜예요 보석이요. 우리 집에 보석이 두 개 있잖아. 고아자하고 솔록수 그렇지. 또 보석 밑에 뭐 있어? 보물, 우리 향기. 진짜야. 나는 요 새 여자 때문에 여기서 먹고 살았어요. 맞나, 안 맞나? 맞나? 이 새끼 아픈 줄 알았지. 한이도 있잖아, 또 한이도. 그치? 한이도 있고, 그치? 나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잔잔하게 했고, 여러분 뒤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또 불러낼게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사람 의자 채우면은 바로 오늘 2번 타자가 오늘 향기 오늘 2번 타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3번은 또 바뀔 수가 있어. 여러분이 막 누굴 급해서 바꾸고 싶으면은 녹수 우리 저 보석 중에서 보석이 두 개잖아. 설녹수 보석하고 고아자 보석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은 또 불러내도록 할게. 자, 저 활동하면 여러분들 나한테도 처음에 하는 사람 모을 때가요 제일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박수 쳐주고 와 해 그러면 저기 있는 사람들 이리 온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한테는 물건 안 팔게 내가 알았지?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한테 팔고 특히 서 있는 사람한테 팔아버린대요. 자, 한 곡 더 가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기 저 우리 저 그래도 우리 여기 각설이 페스티벌에 이거 할 때 우리 그 정혜 누나가 여기 와서 공연도 해주고 또 팬들하고 같이 많이 온다 그러네. 그래서 우리 모정의 누나 노래 한 곡 할게. 인생 그 노래 지금 한 곡 할게. 가사가 참 좋아요. 요 누나도 김천 사는 누나인데 참 인간성 좋고 참 이 고아자하고 관계도 좋아요. 그리고 요 노래 그 연습할 때 있으면은 레슨을 좀 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서로 배울 점은 배우지 저기 이렇게 그 우리가 녹음할 때 음반 녹음할 때 와서 레슨도 좀 해주고 그러고 우리 저 그때는 우리 설록수 누나도 또 그때 참가하니까는 아직 표 지금 한 3분지 1 남았어요. 3분지 1 남았으니까는 애매하실 분들은 저희한테 여기 요 전화로 하시든 우리 전단지가 지금 다 떨어졌네요. 전단지를 줘야 되는데 제가 전화번호가 적혔는데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예약하시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내가 뭔 노래 한다 했죠? 인생. 자, 박수 치면서 자리로 경례.
그렇지. 노래도 뜨려면 계속 방송이고 이렇게 막 홍보를 엄청 해야 돼요. 전국 노래자랑 같은 데도 엄청 홍보해야 되고, 전국 노래자랑 한번 무대 한번 뜨는데 돈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 가수들은 한 700, 800씩 줘야 돼요. 그것도 한 달 내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엄청 힘들어요. 그 지마채씩 팔아야 가수에게, 나는 가수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야, 가수하는 길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고 뜨기도 별따기니까는 그런 거 돈 안 된다, 엿장사 하라고 나 권유하고. 이게 차라리 속 편해요. 우리 한이도 봐봐요. 원래 가수 한다고 얼굴 잘생겼지, 노래 잘하지. 응? 그 미스터 트로트인가, 그 트롱신가, 지랄인가 거기 갔다가 떨어졌잖아, 시부라가. 10만원씩 받았어? 10만원씩 받았어? 됐지, 인물 됐지, 키 됐지. 10만원씩 받았어?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첫 예선이 몇 명이야? 몇 명 정도죠? 3만 몇천 명인데? 그 중에 3만 몇천 명에서 그래도 바로 떨어진 게 아니고 1차, 2차, 3차에서 떨어졌지? 3차에서 떨어졌어. 박수 한번 쳐줘야 돼. 그럼 우리 보통 우리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봐봐, 우리 향기 봐봐. 전국 노래자랑에서 저것도 또 저 1등은 우리 각설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대상은 안 줘요, 잘해도. 근데 또 거기다가 우수상까지 또 탔잖아. 진짜 이거. 그래가지고 연말 결선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있었어요. 연말 결선에 갔으면은 자가 인생에 엿장사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중국 공연을 갔거든, 크루즈 공연을. 중국 작년 그 우리 몇월 12월 달이냐 1월 달이냐 12월 달이지 12월 연말 때. 그런데 나는 가족과 함께 가겠다. 가수의 길 가가지고 떨어지면 좋대니까는 차라리 용원이 차라리 지금 중국을 가겠다 해가지고 인생이 엿장사 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거기 안 가길 바랬거든. 거기 가보면 또 지금 보험을 하나 없어지잖아. 그래서 앉으세요. 내가 잘해드릴게요. 이제. 그래. 누나도 밥 안 먹었는가 봐. 그 기다라는 꽃이 묻고 있네. 서방님 주려고. 너희 서방 오늘도 술 먹었냐? 안 먹었어 오늘은? 아이씨, 저번에 저기서 술 처먹고 꼬꼬라 잡았더만. 토요일 되면 쉬니까 오는 거죠. 그쵸? 에? 아, 술 먹고 싸우면 아빠도? 몰라, 시끄러 안 들려. 내 뒷구멍이 그것까지 들리겠냐? 자, 그 다음, 요번에는, 누구냐, 베이러 씨의 그 이름이라고 있어, 그 이름. 그 노래도 괜찮더라고요. 한번 하고, 이제 몇 곡 하고, 이제 조금만 더, 한 두세 곡만 더 하면 차가운데, 얼른 앉아, 바로 앉으면 의자 차면은 내가 체인지 할게. 그리고, 각설이 그 공연장에서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의자 봐봐. 허리도 봐봐. 다른 데가 틀잖아. 의자가 다 허리 뒤에 앉으라고 편하게 해놨는데 저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 있는 사람을 조사를 해봤어요. 왜 저지라고 서 있는가. 그래서 엄청 궁금했거든. 그 보통 오면 다 의자에 앉거든. 근데 앉지도 못하고 서 있는 사람을 내가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고 어떤 마음을 갖고 서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만은 생활보호대장이 보였다고. 저 새끼들이 옆 팔아먹을까 두려워서 앉지를 못하는 거야. 여다 안 팔게 앉아, 앉아. 그 다음, 야, 내가 옆 팔면 내가 개새끼야. 앉아, 앉아. 오늘 안 팔게, 내가. 그렇지. 이래놓고 딱 팔아친 거야. 아, 전부 다 안 한다, 안 한다 해놓고 몰래 하면 되는 거야. 그잖아, 여러분들도 그 봐봐. 그, 단감 있잖아, 단감. 단감 어느 때 따먹어 제일 맛있어? 달달할 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금방 힌트 줬잖아. 언제 짤 때 제일 맛있냐? 몰래 따먹을 때. 금방 가르쳐 줘서 그냥 몰래 팔아. 우리도 엿장사도 그냥 얘기 안 판다 해가지고 몰래 팔 때가 제일 스릴이 있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그 이름. 내가 이제 그 숨 좀 돌리라고 막 계속 노래하면은 또 귀찮으니까 그 주둥아리 좀 갔다가, 그렇지? 좀 이따가는 내가 짝짓기 그런 얘기 많이 해줄게. 그렇지? 얘는 머릿속에 다른 얘기는 없고 짝짓기 얘기 그런 얘기만 많이 있어. 그러니까 다 해줄 테니까 앉아 앉아 얼른. 보니까 얼굴 보니까 갈 데도 없게 생겼구만. 전부 다 서 있는 사람들 저지라라고 서 있는가 모르겠네. 자, 가봅시다. 그럼
있어서는 안 되었던 박수 하나 쳐줘. 자, 가봅시다. 차려. 경례. 동생이 있어. 중화, 중화. 거기 맨날 그 친해 그 벚꽃 동생 하는 그 말고 엿장사 중화 있잖아. 백마 이벤트에 그 나 동생이네. 네. 그 중화가 60년 뒷띠고, 집띠고. 내가 이제 57년 닭띠. 58년 개띠. 존만한 새끼 앉아 있어. 만원 갖고 이 만원 더 갖고 가서 술 먹지 말고. 됐어. 만원 줘도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술 좀만 묶어, 동생이. 응. 너도 이제 얼마 못 살겠다, 묶고 먹으니까. 내 편 내가 말 안 들어? 여자는 조폐해야 돼. 돈 안 주면 조폐. 내 말 들어, 씨발. 조폐라고. 돈 안 주면 조폐라고. 요 손으로 패지 말고 이걸로 패면 돈 나와. 이걸로 패라고, 천만 새끼. 씹은 덕도 승질나게 안 하네.
여기다 넣어야 돼? 내가 바구니 줘라, 바구니. 몇 장만 보고 해가지고, 좀 주머니 넣으면 삔땅 친다고 여기다 넣어라. 그러면 쉬워. 에, 저것도 이것도 가지를 보다. 여기도 있어, 여기. 아,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어쩐지 내가 여기다 넣어놓고 그냥 갔더만 아침에 나오니까 3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그냥 내놨어, 내가. 내가 그렇게 그 뭉치묻고 내가 비겁하게 살놈으로 보여? 누가 얘 그랬어? 그게 나 그렇게는 안 살아. 나는 보통 뭐냐, 삐땅 치면 한 몇 억씩 치지. 그쵸, 우리 사모님, 그쵸? 네. 오셨어요. 아이고, 아가, 안녕? 우리, 아이고, 또 이거 먼 길까지 여기까지 오시고, 그쵸? 별로 안 멀어요. 2시간밖에 걸려요. 폭풍선을 하나 두 시간 걸렸어, 두 시간? 아, 풍선 하나 부르죠, 애기? 그러지 뭐. 우리 아가 하나. 풍선이 내 가방에, 뭐, 여기, 그 내 가방에, 여기 봐봐, 여기, 행기야. 여기 내 그 멜빵 가방에 보면 그 풍선이 있어, 여기 선 하나 주게. 풍선 하나 주고, 뭐, 천천히, 뭐, 이제 조금 시간이 돼야, 이제 사람이 좀 들으려 그러네. 괜히 시골을 11시 반부터 나가서 30분 동안 지금 쇼핑 가고 있네. 응. 아니, 이거는 잘 터져, 그거 줘. 이거 좀 오래돼가지고 터져, 이거. 그래도 우리 이쁜 애기가 왔는데, 마산에 왔는데, 색깔을 마산 국화축제를 하나, 꽃을 하나 만들어줘야지, 너. 노란색. 뭐? 어디에? 아, 어제 저녁에 내려와가지고 줄때 받아? 고마워. 네, 잘 받으라 했는데 주고 그러네. 자, 그러면은 우리 하자도 밥 다 먹고 왔고, 이거는 이제 요런 나도 좀 이따 또 필요한 사람 있으면 좀 이따 얘기해. 내가 만들어 줄게. 누나도 뭐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가 보네. 누나도 하나 해줘. 알았어, 좀 이따 해줄게. 박수 잘 쳐야 돼, 해주는 거야. 그치? 어쩐지 이게 형이 힘들게 했구나. 메가리가 없는 거 보니까, 그치? 어쩐지 이게 웬만히 조지지, 형. 왜 이렇게 힘들게 조져놔가지고 형수가 축 처졌냐. 봐봐, 형이 있잖아. 정력이 세게 생겼잖아. 맞박이 까진 사람이 정력이 세거든. 인사, 인사. 뭐가, 뭐가 그래. 그럼 나는 이 반무당이야, 반무당. 요거 봐봐, 힘도 없게 생겼잖아, 이 새끼가. 아이고, 이빨만 다 빠져가지고, 향기 타니까. 향기야, 향기야, 여사. 그치? 향기 이쁘냐? 향기를 엄청 좋아해요. 향기야, 향기야. 그래서. 그래. 네 보니까 향기 마음에 드나? 다시 그렇지. 그 향기가 좋아, 하자가 좋아? 향기. 하자 좋다고? 꼭 하자 있는 놈들이 하자를 좋아해. 너 내일 오지 말아, 하자가. 아, 부처 같은 인생 한번 가자, 우리. 우리 인생이, 물에 떠다니는 팔자와 같다 하자고. 자, 그래서, 부처 같은 인생, 그 다음에 막걸리 한 잔, 요거 딱 두 곡만 하고, 복장구 치고, 이제, 바꿔도 될 것 같아, 뭐, 그죠? 오늘 빨리빨리, 한 두세 번씩, 자꾸자꾸 바꾸자고, 오늘은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짧게 해가지고, 한 시간 이상 하면 이걸로, 오늘은 한 시간 이상 하면은 똥구멍으로 이걸로 대봐 이렇게 바람을 넣을 거야. 한 시간씩 바라니까 바깥치기 바라니까 짧게 바깥치기가 되니까는 처음에만 내가 기미 잡고 좀 시간을 하는 거야. 그래봐야 지금 내 30분 했어. 아직 30분 남았어도 한 시간 안 채우고 들어갈 테니까는 박수 치면서 가봅시다.
자, 가자! 렛츠 출발! 말고 살아 있어? 어, 내가 아무래도 마누라한테 맞아 뒤질 것 같아. 어, 그래, 가서 앉아 있고. 그래, 뭐 낄 때 끼고 너무 많이 자주 끼지 말아. 여기 나와서 나오려면 저런 거는 저런 걸 들고 나오지 말고 현금을 들고 와야 돼, 알았지? 그렇지, 마누라 몰래 훔쳐보고 갖고 와, 그렇지? 안 볼 때 안 볼 때. 뒤로 살짝 와, 살짝. 그렇지, 그렇지. 이거 어느 들어가 있고, 이제 그렇지.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렇게 까닥까닥 챙겼다. 알았어, 얼른, 얼른 앉아 있어. 괜히 또 시비랄 말고 쳤네, 내가 또. 이번에는 강진 씨의 새로 나온 거 잘 못하지만 막걸리 한 잔. 아버지랑 옛날에 막걸리 먹으면서 막걸리 한 잔 노래 가사가 있는데 그렇게 신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내 창구나 한번 멋지게 한번 치고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노래는 제가 각설이 탈연, 거지니까 각설이 탈연 하나 멋지게 뽑고 들어갈 테니까는
자, 막걸리 한 잔 더 가봅시다,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차려! 경례! 거기도 마누라하고 싸우지 말고 둘이 상의해가지고 좀 아니 엄마 아니 이따가 됐든 아니 이따가 다른 거 물건
물건 팔아줘, 딱 물건. 아, 물건 팔아줘. 엄마 좋은 말 했지. 그럼, 그럼. 왜 멍청하게 몰래 줘야지, 시골에 헌다고 지랄 매기가. 돈을 써도 몰래, 누나 있다가 몰래 했잖아. 한 5만원 줘버려, 시골에 열받으니까. 알았지? 이따가 안 볼 때 내가 한 오늘 시골에 돈 좀. 이거 돈 100개 넣으면 서방 씨발 다 숙쳐 먹는단 말이야. 나한테 다 줘버려. 내가 노래 울면서 막 싸운 거 봤어. 여기 줬는데 저 줬다고 씨발 아니. 근데 저도 받을 것만 받으니까, 예, 예? 저도 받을 것만 받으니까 그냥 또 너무 많이 주면 내가 돌려주니까 걱정하지 마 있어. 알았죠? 그래도 나도 사람 봐가면서 그래. 좀 이렇게 봐가지고 엄마 같은 사람한테는 받기 싫어. 나도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자, 이거 만 원 받은 거 대신 내가 엄마 저거 내가 물건 하나 줄게. 이거 어깨 쑤시고 다리 쑤시면 붙이는 파스 있어. 하나 줄게. 내가 하나 줘. 또 엄마들은 맨날 쓰는 거예요. 5만원씩 사버렸어? 그럼 이건 내가 주는 거니까. 다른 거 엄마가 엿을 먹었어? 엿 줘봐, 이빨 작살나지. 아, 됐어. 좀 다른 거 사, 다른 거. 또. 이거는 내가 주는 기고. 됐나? 됐다, 잉? 응. 그거 됐다, 이제. 싸우지 마라, 누나. 괜찮아. 아이, 괜찮아, 괜찮아, 이제. 주는 줄 알아. 알아, 가만히 있어라. 자, 돈도 몰래 써, 몰래. 알았지? 엄마, 좀 왔어, 만원 줘, 만원 줘. 여기서 또 지랄이네. 낄 때 끼고, 뺄 때 빼. 해가지고 내 차고. 살짝. 카드 몇 개 없어? 네, 이제, 동전 인생 하나 하고, 장구나 북치고, 이제, 우리 향기 한번 나오라 그랬게. 됐나? 됐다, 이제 사람 이 정도 앉아있으면 이제, 체인지할 때도 됐다. 그럼 이제 노래 이제, 한 곡만 더, 대기 같은 목소리보다는 부드럽고 낭낭한 목소리를 여러분들 쫙 마음을 눌려줘야 돼. 그래도 뭐, 내 목소리도 그렇게 짜증나는 목소리는 아니죠. 이? 그냥 그럴저러 그냥 들어줄만 하죠. 시부랄 아닌 것 같다. 내 짜증나는 목소리는 이제 얼른 들어갈래. 들어가고, 장구를 한번 치고, 북치고 한번 같으니까. 대신 이래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도. 엿장사를 보면서 구경하면서 엿을 안 먹고 구경하면 별로 안 좋아. 그냥 엿도 안 먹고 구경한 사람 저번에 앉았는데 한 3명 쓰러져서 죽더라고. 그게 왜 죽었냐면 당이 부족하거든. 당이 부족해서 당약을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는 여러분 당약이 좀 비싸. 우리 각설이는 하나는 3,000원이고 두 개는 5,000원. 나는 당이 없다 그러시면 손 들어봐. 당이 없으신 분들. 당이 없다. 나는 당이 없다. 다 당이 있어? 다 당 보충해야 돼? 당이 없으신 분들은 누룽지 먹어, 누룽지. 누룽지도 두 개, 5,000원, 하나에 3,000원. 근데 저, 동전 인생 볼 동안에 열심히 안 하고 엿 팔아주는 거지. 누가 엿 먹고 싶겠어. 만 원도 주는데. 알았죠? 그나저나 엿값도 먹기 싫고 없으신 분들은 우리하고 눕구멍을 마주치지 말고 대급박을 쓰고 있어. 네, 가봅시다. 동전 인생, 자리가 경례!
나는 엿 먹기 싫은 사람들 치솔도 사가 치솔도 우리 각설이들 팔 치솔 좋지요. 그쵸? 그거 저 치솔은 좋은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선전 안 해도 하나씩 사가고 그러네. 근데 그리고 치솔은 오래 사야 돼. 왜냐면 내년부터는 이제 개수가 4개로 줄어요. 지금 5개 플러스 5개 10개 만원이잖아. 인건비가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뭐 한 봉지에 만원을 받을 수는 없고 그래도 개수가 4개로 줄어. 오래 많이 사잖아. 알았죠? 이럴 때는 2개가 더 가잖아. 오늘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한 20만원씩 사놔버려. 헛소문 아니야. 그런데 공장 사장하고 통화를 했어. 그럼 아니야, 내 팔아 쳐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내 진짜 이 새끼들도 못 믿네, 시뻘놈들이 그냥. 자, 그러면 내 장군아 한번 시켜, 장군아. 자, 그, 이별의 부산 정거장 그걸 하죠.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혼했는가, 신랑 안 왔네. 아, 뒤에 있어요. 아이고, 야, 이혼하려고 했지. 나랑 살라고 했더만, 아저씨. 좋다 말았네, 아이고. 나는 꿈도 야무져, 그치? 나도 저렇게 이쁜 여자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이고, 나는 우리 마루라고 알아 있는 것이 어떻게 키는 좀만 해가지고. 엄마 이야기 하자, 엄마. 엄마 이야기 하자. 그치? 아유, 됐어. 자, 아니, 가위 먼저 할 거야, 가위 먼저. 이거 먹고. 예, 들어오세요. 왜 이제 형 열받아서 술 먹어본가? 저 때문에 또 지랄하고 이제 또 2만 원 내놔라고 했겠네. 두려워 죽겠네 지금. 나 얼른 하고 도망가야지.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어떤 아버님이 여 저기 법성포에서 수표를 100만원짜리를 고아자를 주더라고. 진짜야.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 그게 아니었더만은, 그, 이제, 그 아들인가 조카인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원래 기분 기마이여가지고, 5만원, 한 1000만원 써본 데야. 그래가지고, 그, 수표를, 처음에는 수표를 10만원짜리 주더만은, 나중에는 100만원짜리 주니까는 고아자가 다 넣었다. 아버님 이렇게 돌려드렸거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아들이 가가지고, 수표 혹시 안 받았냐고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돌려줬다 했거든. 근데 그 수표를 어디다 썼냐면은 그 시신에 나가가지고 술집 가서 다 써보고 왔어. 시그널 받을 건데 지랄하고 괜히 돌려주고 더 억울해. 뒤진 자라네. 그들하고 어쨌든 돈은 가지고 나오면 남자들은 다 써요. 쓰려고 오늘은 내가 어제만큼 쓰겠다 하고 그 아버님이 또 저 돈을 많이 벌어. 그 실장어 있죠, 실장어. 실장어 그 잘린 거 판 거 그거를 얼마 막 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 백보가 큰다 하더라고. 아자 그때 시 300만 원 벌 수 있었는데 저 멍청한 것이 다 돌려져가지고. 내도 그래요. 저기 그 어머님이 경산에 여기 산청에서 각세력에 앉아 막 엄마가 박수 치고 놀았어. 이런 엄마가 박수 치고 놀았는데 저기 여기 있는 다이아 5부5리짜리가 떨어져 버려. 또 잊어버려가지고 찾지도 못했어. 요 시간쯤 돼서 박수치고 놀았는데 화장실 갔다 온 데가 화장실하고 우리 있는 데가 여기서 놀다가 자리를 세 군데로 옮겼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못 찾았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찾으면은 엄마가 그래 찾으면은
자기가 50%를 준다고. 하지만은 혹시라도 나오면 저 연락하라고 이제 해주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적어줬어. 그래 내가 한 6시쯤 돼가지고 손님도 없게 깽가리 치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뭐가 번쩍 위에 다리를 딱 주셨거든. 이야. 그랬는데 그거 엄마 돌려줘서 내가 진짜 내가 그냥 나 돈도 안 받고 줬잖아. 나 50% 안 받고. 맞아. 10만원. 그중 10만원 그 정도는 이제 50%에서 다이아 5부 우리 뭐 돈이 얼마인데 10만원 밥 먹으라고 그거는 받는 것도 아니지. 맞나 안 맞나? 저, 그것도 고아자는 휴게소 가다가 그 돈 지갑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멍청한 것이 그것도 휴게소를 줘보냐. 내가 10일에 억울해 뒤집어 잖아. 나 저도 하천에서도 또 돈 찾는데 돈 다발이 이만큼 있는 거야. CD 앞에 엄청 좋아해서 막 도망왔잖아. 하다가 그거 범죄야. 갖다 주느냐고 10일 조뱅이 갔잖아. 그것도. 자, 야, 조금 시간 좀 끊으라고 이런 거야. 노래하고 있으니까 똥 나오라 해서. 그잖아. 계속, 예? 누룽지 맛없어? 야, 이 바꿔줘, 이 시간. 누룽지 맛없다잖아. 똥 얘기하니까 맛없다고. 그 누룽지는 소화가 안 돼, 누나. 똥 사면 그 똥으로 나와. 똥 과자지, 그렇지? 원래 그 어째 똥 나오지 만들어 먹으면 그렇지? 확 누룽지 먹고 설사병이나 걸려가지. 누나도 한번 웃겨보려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아 같은 닭띠요? 그래, 누나도 되는 일이 없겠다. 올해 시발 삼재가 닭띠가 삼재 걸려가지고 되는 일이 없다. 너무 잘 돼? 희한한 닭띠네. 거기도 닭띠요? 아니 그 닭띠는 잘 돼. 거기 닭띠는. 거기는 우리보다 한참 밑이잖아. 우리는 이제 5-7년 닭띠야. 5-7년이 되는 일이 없어. 뱀띠하고 소띠하고. 여가 소띠거든. 37년 전 소띠 83. 그러나 뭐 완전히 엄마 닮았어 엄마. 시암탁이야 시암탁. 금산 시암탁. 자 박수 한번. 박수 치면서만 가봅시다. 여러분들은 손으로 박자를 넣고 저는 가위하고 장구를 한번 넣어볼 테니까는 자꾸 이거 걸려가지고. 아이가 족같네 이건. 아유 죄송합니다. 어르신한테 족같다 그랬네. 하여간 난 주둥아리가 역같아가지고. 박수 한번 주의소 가봅시다. 네.
여러분이 앵콜 안 해도 한 번 더 하게 돼 있어. 그냥 박수나 한 번 더 쳐줘. 아이 시끄러. 12시 반부터 할 건데 괜히 일찍 시작해야 되고 인자 사람이 좀 전나게 들어왔네.